네, 안녕하세요. 임티비입니다. 아, 네. 다행히 미국 선물이 많이 올라가지고, 네. 내일 장이, 좀 기대가 되긴 되네요. 워낙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계속 뭐 2,000포인트씩 빠지게 하겠어요. 한번 많이 빠지면 또 반등이 나오기 마련이니까,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또 이번 반등이, 말 그대로 이제 반등이 될런지 뭐 어느 정도 또 상승이 나올런지는 또내 앞으로의 진행 과정을 봐야 되겠죠. 아, 지금은 그날 그날 판단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은 흐름을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날 그날 내일 장을 판단하고 대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이 만약에 1,500포인트 이상 올라주면, 네, 내일 반등이, 큰 반등이 나오고, 한 1,000포인트 미만 올라주면은 반등이 좀 미미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많이 올라주면은, 네, 보유한 주식도, 손실폭을 좀 줄일 수가 있고, 또, 콜, 여갯지 그런 거, 좀 그러는 것도 내 수익이, 네, 날이라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네, 지수가 좀 많이 오르기를 바라야 됩니다. 만기일이 내일 모레이기 때문에, 4월 달 거를 했으면 좀 마음이 편하긴 한데, 또 4월 달 거를 하면은, 4월 만기일을 매수하면 메리트가 또 별로 없어요. 별로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일 못산 거예요. 만일 조금 사가지고, 손실을 보더라도 무리가 안 가게끔 조금 매수를 한 겁니다. 만약에 급등이 나오면 그것도 수익이 100만 원, 200만 원 수익을 볼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해볼 만하거든요. 네, 적은 수익이 아닙니다. 네, 일본 주식은 장중에 많이 빠졌었는데, 밑에 긴 꼬리와 양봉을 남기고 상승으로 마감했어요. 우리나라 주식보다 더 많이 상승했네요. 그 차트가 밑에 좋죠? 상당히 많이 내려갔다가 꼬리를 남기고 빨간 몸통까지 이게 많이 남겼어요. 그래가지고 차트가 좋아 보이는데 우리나라 주식은 꼬리가 별로 없어요. 꼬리가 좀 아침에 좀 많이 빠졌다 올라왔으면 금상첨화인데 한 50포인트 빠졌다 올라왔으면 붓을 먹고 정리를 하고 콜을 이렇게 들어가면은 아주 오늘 콜도 수익이 나고 끝나고 내일 또 수익이 올라가면 또 수익이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먹을 수가 있었는데 뭐 빠지지가 않아가지고 양매수한 거는 풋을 손실 봤어요. 손실 보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반은 정리하고 반은 정리를 못했네요. 다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본전은 정리하려고 몇번 하다가 안 와가지고 결국은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아예 그냥 콜을 좀더 사버렸어요. 콜을 막판에 그 풋에서 이제 또 까먹을 거를 거기서 만회를 하려고 샀는데 내일 뭐 봐야 알겠죠.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내일 가봐야 하는데. 그래, 지금 현재 뭐 다행히 유럽 주식도 이제 반등을 좀 보이고 있고 영국, 독일, 네, 프랑스 어제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별로 안 오르는 것처럼 보이네요. 어제만 7% 가까이 빠져가지고 7% 지금 한3% 정도 오르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오르는 건데 어제가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별로 많이 오른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아, 풋은 어제 그 헤지 그런 거는 어제 전부 다 정리를 했다고 했죠? 어제 정리를 하는 게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양매수를 다시 걸어서 그렇지. 기존에 들고 있던 건 어제 전부 다 정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정리하는 게 맞다고 했는데 미국 주식이 많이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잘못 정리했나 싶었는데 네, 정리는 제대로 제 아주 적기에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너무 욕심부리게 되면 또 네, 손실 볼 수가 있으니까 그 때를 잘 맞춘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 양매수만 안 했으면 되는데 양매수를 했어도 아직 뭐 파는 건 아니니까 네, 그 하루 보고 한게 아니라고 했죠. 네, 그 양매수는 보통 이틀 정도, 길게는 이틀 정도, 이틀, 3일 이렇게 봐야 됩니다. 2, 3일 보고 지수가 크게 움직일 때. 빠지든지 올라가든지 크게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바로 그날 양쪽 다 손실 봤다 해가지고 뭐그 팔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
뭐야, 그 옵션의 성격을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그 성격대로 움직이는 거를 그 인지를 해야지. 그 빠졌다고 해가지고 주식같이 생각을 하면 안 돼. 이거는 주식하고는 틀려요, 성질이. 보통 뭐 조그만 지수가 움직여도 금방 반토막 나잖아요. 반토막 났다가 또 금방 막 올라가 본전도 보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손실봤다고 해가지고 팔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려간다 해가지고 네, 긴장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옵션은 그 파생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워낙 이게 가격이 급등락을 하기 때문에 그 심리에서 져가지고 손실보는 경우가 많아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심리에서 집니다. 이게 조금만 내려가도 겁나서 팔게 되고, 네, 조금 올라가면 더 먹으려고 네, 이렇게 좀 버티다 보면 또 금방 또 빠지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작전에서 실패를 한다고 보는 거죠. 작전에서 종합주까지 이제 흐름을 좀 어느 정도 읽으면서 심리에서만 지지 않으면은 네, 파생은 거의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리를 안 하고 적당한 가격으로 네, 적당한 금액을 사가지고 작전만 잘 짜면 성공하는 게 파생입니다. 너무 무리를 하고 그 가격이 흔들리는 거에 그 심리가 네, 심리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심리에서 지기 때문에 파생에서 이기가 힘든 거예요. 네. 저도 옛날에는 뭐 파생에서 돈 많이 까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뭐잘 모를 때니까 저도 심리에서 진 거죠, 심리에서. 실력도 뭐 지금같이 있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가격이 급등 나가다 보니까 심리에서 진 거예요. 근데 그 매력, 가격의 매력 있잖아요. 10배도 가고 5배도 가고 하니까 그 매력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한 방이면 복구하겠지 하는 그 마음으로 네, 계속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네, 파생은 금방 깡통 찹니다. 네. 깡통을 몇번 쳐야 돼요. 그렇게 해야 어느 정도 도달을 할 수가 있어요. 네. 한두 번 해가지고는 되질 않습니다. 네, 이 정도로 파생을 끌고 다닐 수 있고 할수 있는 거 있을 때까지는 그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고생을. 네, 보통 많이 한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지금 얘기를 하자면은 끝이 없어요.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물론 금전적으로도 엄청나게 손실 봤다겠죠. 네, 손실도 많이 보고 정신적으로도 네, 고생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네, 그 터득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쉽게 터득한 게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겪지 못한 걸다 겪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네, 여러분들보다는 실력이 조금 나니까 조금 믿고 따라와도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위험성이 약간 있으면 있다고 하고, 네, 요번에는 조금 성공할 확률이 높다, 다 얘기를 하고 하는데, 예전에 저도 돈 주고 한번 해봤거든요, 전문가한테. 하도 까먹어가지고.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뭐 1등 간다는 전문가인데, 그, 자칭 1등 간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환경과학에도 뭐 나오는 분이고 자주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분인데, 무조건 100%예요, 그분은. 아우 내일 100% 간다는 겁니다. 100%. 100% 간다고 해요, 무조건. 최하가 99%예요. 99% 아니면 100%. 내일 100% 빠진다는 겁니다. 99% 아니면 100% 빠진다고 해요. 그럼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돈 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무조건 믿잖아요. 돈 주고 하는데. 수업료를 내고 가잖아요. 수업료를 뭐 1, 20만 원 내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360만 원 내고 했는데 그냥 뭐 무조건 믿죠. 무조건. 처음에는 이제 매도 가지고 했는데 처음에는 한 2천만 정도 벌었거든요. 뭐 많이 버는 건 아니잖아요. 파생에서는. 그 뒤로 깨지기 시작하는데 다 털고 나왔어요. 한두달 만에 털고 나왔나? 그 당시에. 저 혼자 해가지고 다 까먹고 한 3억 남은 거한두달 만에 털고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자신 있게 책임도 못 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조건. 좀 아니면 아니다. 좀 이번에는 내려갈 확률이 좀 반반이다라든가, 조금 위험성이 있다든가, 이게 언질을 해주면은, 밑에서 이제 하는 분들이 조심을 하잖아요. 이번엔 배팅을 조금씩 하죠, 이제. 좀 위험할 땐 조금씩 하고, 이번에는 진짜 거의 90%는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많이 배팅해서 해야겠습니다. 하면은, 그때는 많이 배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무조건 100% 내려간다는 거예요, 100%.
많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반등 나올 것 같은데 또 내려간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막 믿고 막 무조건 베팅하다 보니까 뭐 바로 깡통차죠, 뭐. 예. 그래, 거기서 깡통 찾는 사람이 저뿐만 아니라 많이 그때 그다지 깡통 찾는데 지금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깡통을 많이 찾는 모양이더라고요, 들어보면. 지금도. 제가 보면은 지금 그 사람 저 맞지도 못해요. 근데 지금도 그 사람 파생 리딩을 하는데 보니까 한번 돈을 못 벌고 있어요. 내가 가끔 들어가서 이렇게 어떻게 하나 보는데 돈을 못 벌어요. 돈을 조금만 벌면은 막 땅땅거리고 막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인데 어제도 그랬고 우리 대박 나오고 있을 때한번 돈을 못 봅니다, 제대로. 벌지를 못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전문가라는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쉽게 그 100%다, 90%다 이거 운운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자신이 없을 때는 좀 리스크가 있다, 없다, 이번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그 밑에 당한 사람도 배팅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배팅 조정을. 저야 지금 몇주 살아, 뭐 얼마치 살아 다 얘기를 해주지만 얼마에 살아, 뭐 어떻게 살아, 어떻게 팔아 다 얘기해 주지만 딴 전문가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종목만 얘기해 줘요. 얘기해 주고 사람은 내가 1,000만 원 치라든 100만 원 치라든 그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몰빵을 하든지. 그러면 100% 오른다 내린다면 뭐 거의 막 몰빵 수준이잖아요. 막 들어가죠. 100% 내려간다 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면은 뭐 얼마에 손절해라, 얼마 올라가면 팔아라 이런 식으로 손절가 얘기해주고 그런 식으로 그 리딩을 다 진행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따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네, 따라가기가 힘들고 저는 포트폴리오까지 다 해주잖아요. 몇주 살아, 뭐 이런 식으로 해주잖아요. 현금분 얼마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맞춤 리딩이죠. 맞춤. 맞춤 리딩이지만 다른 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종목 얘기해주고, 네,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고, 파생도 마찬가지예요. 얼마에 사라 이런 게 없습니다, 별로. 그냥 내일 빠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고, 네, 푸스 하면 된다, 뭐 콜을 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팔고 사는 금액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다고 뭐 손실 보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전화 못 해요. 전화 통화 한 번도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전화 통화는. 아예 전화 통화 자체를 하질 않아요. 저는 카톡으로 상담해 주지, 전화 통화 다해 주지. 그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전화 통화라는 게 없어요, 전문가들은. 그냥 문자로 보내면 그만이에요. 아니면 카톡으로 보내면 그만이고. 예. 서로 주고받고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 보고 그냥 답답하면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저번에 환불 했다고 했잖아요, 환불. 환불 해준 분이 한분 있는데, 엊그저께도 지수가 폭락하고 뭐 하니까 뭐돈 많이 까먹었겠죠, 벌었겠어요. 예, 또 카톡이 와가지고, 또 리딩 또 한다고 또 해가지고, 제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벌어주고 했는데도 한번그 손실 봤다고 해가지고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환불해줬거든요, 그때. 환불해줄 때 제가 사정을 했어요, 제가. 어차피 했으니까 한달 해보고, 그만두더라도 그만둬라. 내가 손실 보면은, 네, 내가 다 물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보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도저히 겁나서 못하겠다고 안 한다고 하고서 또 지금 와가지고 또 리딩 받고 싶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 그럼 또 손실 보면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몇번 얘기해도 안 된다고. 네. 항상 풀을 수는 없거든요, 100%. 제가 그런 사람은 못 된다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번에 하락장에 뭐 헷줄 걸어가지고 그래도 주식에서 손실 안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손실 봤지. 그나마 헷줄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만회는 했잖아요. 만회. 더 벌은 사람도 있고. 손실 본거 만회하고 벌은 사람도 있고. 네. 이런 하락장에 헷지 안 하고 이익 볼 수는 없습니다, 주식만 해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해보니까 어차피 손실 보고 하니까 또 방송 들어보고 하니까는 아무래도 리딩 받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으니까 또 연락이 온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한번 신용을 잃으면은 네, 안 됩니다. 그 사람이라는 게 항상 100%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냥 어차피 했으면은 다 물어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안 했는데 뭐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제가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다 물어준다고 했겠어요. 다 물어준다고.
깡통난 계좌도 제가 복구해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깡통난 계좌. 그50% 손실 본 거, 하물며 80% 70% 손실 본 것도 지금 복구를 하고 있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질 않습니다. 네. 길어봐야 그 반도막 손실 난 거는 몇 개월이면 다 복구합니다. 몇 개월이면 다 그런 식으로 복구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것도 인연이라고 내가 참 어차피 들어왔으니까 좀 같이 해보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쉬워서 그렇게 했겠어요? 네. 그런데도 안 한다고, 그 사정을 하는데도 안 한다고 뿌리치고 가놓고 그러는, 그냥 함부로 안 하고 그냥 그만뒀으면은 제가 또 들어오라고 하죠. 함부로 안 하고 했으면은. 그 함부로 한게 문제가 아니고 그 전날 60만 원을 벌어줬거든. 벌어줬는데 그 리딩비 뭐 리딩 후원금 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또 환불을 하면은, 그날 까먹었다 해가지고 주식은 그 다음날 또 주식이 올라갔거든요. 그 주식이 손실 보고 팔았는지 이익 보고 팔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어떻게 했는지 그 주식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인연이라는 게, 웃김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받아주질 않았어요. 네. 여러분들도 저하고 같이 리딩 받다가 본인이 뭐 손실 본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본인이 손실 본 거는. 본인이 하다가 손실 본건 어쩔 수 없지만, 저하고 같이 했는데 손실 봤다, 깡통 뭐 예를 들어 주식이 계좌가 많이 내려갔다는 사람 얘기를 하세요. 제가 복구해 줄 테니까. 네, 걱정 마시고 다 복구해 드릴 테니까, 저 때문에 손실 본거 있으면은 계좌를 저한테 넘기면 제가 짧은 시간 내에 복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어는 못 줘도 복구는 해줄 자신이 있으니까, 본인이 해가지고 손실 본건 모르지만 저로 인해서 손실 본 계좌가 있다 그러면 얘기를 하세요. 뭐 주식이 뭐 요번만에 뭐 급 폭락해가지고 조금씩 내려가가지고 손실 본건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주식이든지 내려가기 때문에. 정상적인 장인데도 손실 본다. 네, 그런 게 문제죠. 장이 올라가는데도 손실을 본다든지, 정상적인 장인데 손실 보는 게 문제예요. 비전문가라든가 주식 할줄 모르는 사람들은 장이 좋을 때도 손실을 많이 봐요. 장이 좋을 때도. 이런 폭락장에서야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주식이든 다 내려가니까. 네. 그리고 헷지를 또 걸어야 되는데 못 걸어가지고 또 돈을 못 버는 분도 또 간혹 또몇분 계시니까. 그런 분들도 어쩔 수가 없고, 본인 때문에 엣지를 못 거는 거죠. 제가 못 걸게 한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또 작아서 못 걸으신 분도 있고, 금액이 되는데도 또안 걸으신 분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엣지를 못 걸어가지고 수익을 못 나신 분들은 다음에, 네. 다음 기회가 되면 또 수익을 내면 됩니다. 기회가 오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평생 한다고 했죠? 앞으로 더 좋은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고, 네, 다음에 또 벌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헷지 기회가 제대로 올 때는 진짜 거의 100% 확실하다 할 때는 조금 많이 베팅을 하려고 해요. 지금은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조심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베팅을 많이 못 합니다. 네, 그때 가면 이제 언젠가는 한번 크게 볼수 있는 날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 영상을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제가 몇번 얘기했죠? 주식은 자신 있다고 했잖아요, 주식은. 제가 주식에서 돈 벌기 시작한 지가 20년이 다 돼가요, 주식은. 네, 어떤 계좌든지 간에 마이너스 나게 하는 계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기 하고 싶은 사람 오세요. 내기. 어떤 계좌든지 갖고 오면 제가 한달 해가지고, 수익은 무조건 낼수 있습니다. 네, 5%가 됐든, 10%가 됐건, 뭐 폭락장이든 간에 어떤 장에서든 간에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 진짜 그러냐고 내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내기를 걸어도 좋습니다. 네. 주식은 자신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파생은 조심해서 잘해야 되고, 파생도 제가 예전에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당한 만큼 공부가 된 거예요. 실패를 많이 할수록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노하우가 쌓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생도, 네, 누구 못지않게 내가 잘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봐서 알지만은 아직까지는 실패한 적이 없잖아요, 파생은. 지금 오늘 들어간 것도, 네, 내일 결과를 지나보면 알겠지만은 아직까지
파생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손실 보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네, 오늘은 하여튼 그 잡다한 얘기를 좀 많이 했네요. 네. 근데 미국 선물이 좀 많이 지금 오르고 있네요, 현재도. 오늘 미국 주식이 많이 오르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저녁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TV였습니다.